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그 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그 지역민속문화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그 지역민속문화의 사업의 한 가지로 그 마련된 전시이고요. 그 제목은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. 이번 전시의 기획 목적은 그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민속의 그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처음에 들어서면은 어떤 그 인트로 부분으로서 경남의 다양한 어떤 그 자연 모습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대형 영상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먼저 1부의 제목은 물길 따라 1000리 경남의 자연 문화가 되겠습니다. 이 부에서는 어떤 그 낙동강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남해바다를 어떤 주안점으로 둔 다양한 어떤 경남의 자연 문화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민속적인 현상들과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딱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한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영남 기획화첩이라는 아주 너무나 멋있는 화첩이 있습니다. 그 화첩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영남 지역의 다양한 절경들을 진경산수로 그린 그림이 되겠고요. 낙동강을 필두로 해서 지리산과 그리고 남해바다 등의 어떤 경남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장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부는 삶에서 꽃핀 경남의 공예문화라는 장입니다. 이 장에서는 어떤 그 다양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화려하지만은 어떤 너무나 실용적이기도 한 어떤 경남의 다양한 공예문화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는데요. 특히 어떤 경남의 공예문화의 보고로서의 통영지역이었던 그 다양한 공예품들은 어떤 이번 전시의 가장 좀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특히 어떤 통영의 자개용이라든지 아니면 통영의 어떤 유명한 갑 그리고 통영 소반 등이 두루 전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남의 목가구들, 특히 어떤 경남의 목가구를 경상남도 것이라고만 하는 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남해 반다지라든지 진주 반다지 이런 식으로 경남의 어떤 그 각 지역별로 그 나타난 어떤 그 목가구들을 이번 전시에 두루 전시하고 있습니다. 2부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유물은 꼭 명품은 아닙니다만 어떤 토목장 제작도구라는 유물이 있는데요. 그 유물은 어떤 그 가구 생산하는 어떤 그 소목장이 쓰시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. 근데 거기 보면 아주 뭐 다양한 어떤 공구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손때 묻은 하나하나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해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. 3부는 의기로 우뚝 서다 경남의 정신문화라는 전시가 되겠는데요. 이번 전시에서는 경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특히 어떤 이 경남의 정신문화의 그 필두는 대개 어떤 학계에서는 그 남명 조식 선생님을 들고 있는데요. 이 남명 선생님의 학풍은 실천 정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그런 정신이 되겠는데요. 어떤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의지를 잘 받들어서 뭐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이라든가 불의의 어떤 그 탐관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떤 저항을 하는 어떤 뭐 진주밀란, 국사책에는 진주밀란이라고 그러고 요즘 뭐 진주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,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일제강점기의 뭐 형평운동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어떤 그 이승만 정권 항거했던 민주화운동까지도 두루 다루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. 그 단계 일기라는 그 아주 귀중한 일기 자료가 있습니다. 이 자료는 어떤 그 단계 김인석이라는 분이 쓰신 그 진주 농민 항쟁 당시 어떤 그 자세한 정황 같은 거를 아주 그 세세하게 기록한 일기 자료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4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끈질긴 삶과 신명의 한마당 오광대가 되겠습니다.
가장 좀 경남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오광대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또 그런 합의점들이 도출된 결과 가장 마지막에 좀 오광대를 좀 크게 크고 좀 굵직하게 좀 넣어주자는 그 의미로 마지막 장을 좀 둥그렇게 원형으로 구성을 하고 좀 더 크게 구성을 했는데요. 이 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오광대 전시, 특히 이제 탈 전시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탈만 이렇게 어떤 좀 오브제 형식으로 전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번에 저희는 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좀 탈피를 하고자 오광대를 연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전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마지막 4부에서는 역시나 어떤 그 1940년대 그 성남 송석하 선생님이 수집하신 오광대 탈 류가 되겠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성남 송석하 선생님께서 그 경남 지역을 현지 조사하시면서 그렇게 현지 조사도 하시고 그 당시 어떤 그 오광대 패들이 그 썼던 탈들을 직접 수집하신 탈이 되겠는데요.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탈로 알려진 매우 귀중한 탈이 되겠습니다. 뭐 그 외에도 민속학자 최상수 선생님께서 또 수집하신 탈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물론 약간 송석하 선생님이 수집하신 것보다는 약간 좀 연도가 떨어집니다만은 아주 현재도 굉장히 좀 귀중한 탈로 평가받고 있는 탈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이 이제 이 전시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에필로그는 오광대를 연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경남 지역의 어떤 학계의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그 영상물에 좀 담아본 결과 그런 메시지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.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과연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얼마만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.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 작은 차이가 그 경남만의 어떤 독특함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오광대라는 것을 가장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구성을 했었는데요. 전시 기획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좀 더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고 어떤 그런 것을 좀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그 어떤 그냥 약간은 좀 이렇게 탈 중심으로 전시가 된 부분이 약간 좀 아쉽지 않은.